자, 29번 문제. 고2 모의고사 29번 문제부터 풀이할게요. 알겠죠? 같이 볼게. Commercial airplanes 돼 있는데, 유경아, 한번 해볼까? 상업적인 비행기. 그렇지. 주어 체크합시다. 상업적인 비행기는 까지 주어져. 일반적으로 계속. 일반적으로 여행한다. 여행한다. 동사 체크하시고 계속. 하늘 길이잖아. 맞지?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 항공로를 similar, 비슷한 우리 육지에 있는 도로와 이 말이지. 비록, 세정아 해보자. 비록 그들이 물리적인 구조는 아니지만 이 말이지. 맞지? 여기도 질문. 서연아, 데이가 가리키는 건 뭘까? 에어 웨이즈죠. 맞아. 생각해봐. 아, 비행기가 물리적 구조 맞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내가 말하는 건 하늘의 길을 말하지. 하늘에 있는 길은 안 보이잖아. 도로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지만 뭐이 말이죠. 계속 해볼까, 유경아. 항공기는 항공길은. 고쳐져 왔다. 자, 여기서는 알아두셔야 되는 게, 고치다가 아니라, with 돼 있는데, with가 뭔줄 알아요, 혹시? 어? 너비? 맞아요. 너비. 그리고 define altitude 돼 있죠, 맞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고정해 온 거야. 근데, have fixed일까? 그냥 have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현재 완료가 맞습니다. 알겠죠? 고정해 온 겁니다. 뭐를? 그 너비를. 그리고 정의해 온 겁니다. altitude. 고도를. 높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고도를. 그 다음부터 가로치세요. 앞에 있는 고도를 꾸며주는 거겠죠. 맞죠? 그 고도가 뭐냐면 계속 해보자. 그리고 그것은 분리시킨다. 분리시킨다. 동사 체크하세요. 위치 묶음 안에서 동사죠. 분리시킨다. 움직임. 아니지. 묶어서 하면 안 돼요. 알겠죠? 트래픽까지만 해야 돼. 무빙의 형광펜 체크하세요. 세정아, 이거 무빙 뭘까? 움직이고 있는 이라고 해석해주는 현재 분사가 맞죠. 맞죠? 앞에 있는 트래픽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분리시키고 있는 트래픽, 그 교통을 움직이고 있는 반대 방향으로 말해줘. 그러니까 너비를 정하고 고도를 정한다는 거지. 나 본래 하늘 길이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이에 얼마 너비로 가고 있는지를 정해놔야 지들끼리 안 붙으시겠지, 맞지? 다른 애들끼리. 맞아, 아니야? 맞죠? Vertical separation 되는데, vertical 하면은 수직적인 이란 뜻입니다. 위아래, 그러니까. 수직적인 separation, 분리는 of aircraft. 우리 비행기에, 맞지? 이 수직적인 분리는 뭐 한다? allow. 허락해줍니다. 그러니까 나 본래 수직적인 분리가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비행기를 뭐 높이 100에서, 높이 200에서, 높이 300에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알겠죠? 즉, 한글로 따지면 비행기의 높이를 분리해서 따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Vertical separation이라는 것은. 이해해 놓으세요. 알겠죠? 비행기의 높이를 분리해서 따로 지정하는 것. 그게 수직적인 분리겠죠? 그것은 허락해준다는 거죠. Some flights, 몇몇 비행기들 또는 비행기가 to pass, 지나가도록 over airport, 공항을, 맞지? While other processes, 다른 processes, 과정이 occur, 발생하는 동안에 되겠죠. 자, 여기서 세정아. 과정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냥 추론해보자. 나오진 않았어. 뭘까?
공항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뭔데? 그냥 공항에서 그 적어놓으세요.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유경아, 공항에서는 비행기가 수도 없이 뜨고 내리지 맞지? 근데 그 위에 다른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으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뀔 것 같잖아. 맞잖아. 막 왔다 갔다 하는 공항에 이렇게 지나가면 막을 것 같잖아. 근데 어떻게 그걸 막는다는 거야, 서연아? 뭐를? 그래, 알겠지. 공항 인근에서는 비행기의 고도를 높이는 거지, 맞지? 그러면은 지나가야 되는 비행기는 엄청 높게 날고, 맞지? 이제 뜨고 착륙하는 비행기는 낮게 날면은 똑같은 부분을 지나가더라도 박아 안 박아? 안 박는 거지. 이해가니? Air travel usually 돼 있는데 준호 해석해보자. 항공지향. 이쯤 되면 하늘이라고 좀 하지 좀 마라. 항공이라고 몇 번 얘기했냐? 항공여행은 자, 여기서 cover 뜻은 포함하다죠. 커버하고 있다니까 포함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처음부터. 항공여행은 보통 포함한다. 장거리 비행을 단기간 동안 intense pilot activity. intense 강도 높은, 알겠죠? 강도 높은 파일럿의 활동의 at takeoff 뭐예요? 이륙과 and landing 착륙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강도 높은 파일럿의 활동이 뭐냐면 개빡 집중한다는 거죠, 맞죠? 뜨고 내려갈 때는 맞나?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대요. 그리고 뭔데? long period 긴 기간을 낮은 파일럿 활동을. 자, 이거는 강도가 낮은 거죠. 적어 넣으세요. lower 강도가 낮은 파일럿 활동을 while in the air 날아가고 있을 때, 비행 중일 때 말이죠. 자, 여기서 가로치십시다. 뒤에 the portion부터 가로쳐 넣으세요. The portion of the flight known as the long hour까지 전부 다 가로 쳐놓고 앞에 lower pilot activity 여기 밑줄 쳐서 연결 지어 넣으세요.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 낮은 pilot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portion 어떤 비율 또는 부분이라는 거죠. 비행의 known 과거부터 써있으니까 체크합시다. 형광펜으로 알려져 있는 뭐로? 긴 울음이라고 말했지. 자, 이 글은 지금 얘들아 소재 주제를 명확하게 가라야 돼. 유경아, 핵심 소재가 뭐야 이 글에서? 비행이야? 진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꼽자면 비행이가? 항공이가. 그냥 영어 단어 얘기해봐.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찝자면 다 버리고 뭘까? 영어로 Separation만 있으면 되나? 나 봐봐. 그러면은 유경이랑 준호의 Separation 이 글의 주제가 아니지. Separation이 핵심 소재야? 아니지.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글의 60%는 추론이 돼야 돼. 그게 핵심 소재야. 서연아, 뭘까? Airways죠. 맞죠? 핵심 키워드는 여기서 항로예요. 비행기의. 맞지? 공기 중에 항로야. 그것이 어떤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가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유경아, 이해했나 이제? 준호, 이해했나? 태정이도 이해했나? 서연이도 이해했나? 그걸 비추어 봤을 때 지금 뭐 얘기하는데, 항공 여행하는 것은 긴 거리를 포함하고 있죠, 맞죠? 어떤 것도 있는데 짧은 기간도 있지. 바짝 뜨고 이게 가라 이거 뭐냐 착륙하는 것도 있고 뭐도 있어. 긴 기간도 있었지, 맞지? 어떤 건데 계속 가고 있는 거, 맞나? 계속 가고 있는 거.
그 다음 보자 밑에 During the long hour portion 돼 있는데 long hour portion 밑줄 쳐 넣으세요 서연아 long hour portion이 어떤 부분이 짧은 거였니? 긴 거였니? 기간이 긴 거지 그러니까 비행이죠 쉽게 말해서 착륙하고 이륙하는 찰나의 순간이 아니라 긴 비행 시간을 말하죠 맞죠? 이런 긴 비행 시간 동안에 파일럿 누구는? 파일럿들은 spend 유경을 해석해보자 보낸다 보낸다 아, 많은 시간을 많은 시간을 접근하는 것을 자 그거는 ACC이고요 이거는 ASS입니다 뭘까요? 모르겠나 혹시? 네. 세점 알겠나? ASSESS가 원형인데 평가하다 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assess가 평가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원래는 라이크선 어떻게 되는 거야? 파일럿들은 사용합니다 많은 시간을 뭐 하는데? 평가하는 데에 이 말이지 뭐를? 비행기의 status 상태를 여기서 상태라는 것은 뭐 문제가 없는지 맞지? 잘 날아가고 있는지 그걸 말하는 거죠 뭐 하는 것 대신에 and then searching 찾아보는 것 대신에 근처에 비행기를 되어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나 본래 전부 다 내가 비행기 길을 정해놓으면 그 비행기 길만 따라가면 내가 가다가 다른 비행기한테 부딪힐까봐 걱정할 필요가 있나 없나 이거나 없지 맞지? 그러면은 나는 뭐만 신경쓰면 돼? 내 비행기가 문제 없는지만 신경쓰면 돼 남 신경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게이득인 거지 맞지? 그래서 여기서 Airways를 만든 이유예요 알겠죠? 계속 볼게 This is because 이것은 왜냐하면 뭐가 collision 붕괴가 충돌이 between aircraft 비행기 사이에서 맞지? 보통 occur 발생하기 때문이다. 어디에서? In the surrounding, 주변 area, 지역에서. 공항에 말이지. 됐나?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vertical separation, 맞지? 고도를 나눠 놓으면 공항 근처에 비행기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박을 이유가 있다 없다, 이경아? 안 박는다, 이 말이지. 그래서 while 뒤에 볼게. crashes. 주어죠. 체크하세요. 충돌은 가로치자 due to aircraft malfunction 까지 due to 뜻이 뭐고? 세정아 뭐뭐 때문에죠. 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니? 비행기의 malfunction이 뭐냐면 기능장애예요. malfunction 기능장애 그래서 비행기의 기능장애 때문에 그 충돌은 뭐 할 수 있는 반면에 tend 발생할 수 있는 반면에 to occur 발생하다 하자 맞죠? 발생할 수 있는 반면에 during long hour flight 긴 시간 동안의 비행 동안에 말이지 자 여기서는 비행기의 기능 고장으로 인해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나 봐봐. 긴 시간의 비행기 동안에, 그러니까 얘들은 어떤 거냐면 이제 공항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박을 확률은 적어 높아. 적지 이제 높이를 나눠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비행기 조종사들은 뭐만 신경 쓰면 돼? 오히려 이제 긴 기간 동안 이렇게 가다가 박을 확률이 높잖아 그럼 그때 신경 쓰는 거지 뜰 때는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착륙할 때도 맞지? 지금 정리할게 아까 우리 핵심 키워드가 Airways라고 했어요 맞죠? Airways라고 했어요 핵심 키워드가 첫 번째로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뭘까? 설정아 여기서 아까 유경이가 얘기한 게 나오는 거야. 유경아 뭘까? Separation. 그렇지. Separation이죠. 근데 뭐 어디에서의 Separation? Vertical.
이해가 아니? 위아래 높이에서의 분리를 통한 항로 또는 공기에,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비행기로의 역할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알겠죠? 다시 말하면 수직적으로 또는 높이의 분리를 통한 항로를 설정하는 이유, 높이를 분리하는 것을 통한 항로를 설정하는 것의 역할, 다 괜찮습니다. 알겠죠? 서연아 이해가니? 유연아 이해가니? 세정이 더? 준호 더? 자, 여기서 좀 더 추가로 정리할 게 있어요. 뭐냐면 형광펜을 꺼내보세요. 다른 색깔로. 이 글에서는 쉽게 말해서 주제 문제로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세 번째 줄 끝에 Vertical Separation of Aircraft 요거 형광펜 체크해놓으세요. 저거 원래 빈칸 문제로 나오기 좋습니다. 알겠죠?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별표 쳐놓으세요. 중요합니다. 진짜로. 됐나요? 이거 중요하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다른 것들은 해석 좀 꼼꼼하게 보면은 문제 없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29번은 30번으로 갑시다. 30번으로 갑시다. 30번. 30번 어휘 문제 분석인데 어휘 문제 분석 부분에 I was sitting 돼 있죠. 맞죠? 요거 볼게. 세정아 해석 한번 해볼까? 나는 앉아 있었다. 레스토랑 밖에 in Spain. 스페인이요. 어. 어. 기다리면서. 잘했어요. 서연아 다음. 아로마가 뜻이 뭔지 알아? 맞아요. 향기. 어, 향기는 부엌의 자, excited가 동사인데요. 이거 웃긴 건 봐봐. is 아니면 was excited야? 아니지, 맞지? 이거는 그냥 excited만 쓴 과거 시제 동사예요. excite가 뜻이 뭐냐면 흥미진진하게 만들다예요. 알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향기는 주방의 흥미진진하게 만들었다. 나의 taste buzz인데 taste buzz에서 밑에 뭐 체크해보면 알겠지만 미뢰를 되어있죠. 맞죠? 우리 혀의 기관을 말이죠. 아, 쉽게 말해서 군침이 돌았다 이 말이야. 그냥 냄새 맡으니까. 유경 다음. 나의 미래 식사는 오는 중이었다. 나에게 형태로? 어떤 형태로? 분자의 자, 여기서 원래 원형 DRIFT 흐르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동사라는 거예요. 다시 분자의 형태로 이 말이죠. 앞에 흐르고 있는 형광펜 체크 합시다. 분사죠. 흐르고 있는 뭘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돼 있지 않았지? 공기를 통해서 흐르고 있대. 뭔 소릴까? 냄새로 이 말이죠. 맞죠? 냄새로 미래 식사가 오고 있대. 그러니까 내가 냄새를 맡아서 미래 식사를, 내가 먹을 식사를 거의 겪고 체험하고 있지, 맞지? Too small, 너무 작은 내 눈에는 보이기엔, 보기에는 하지만 detected, 감지가 되는 내 코에 의해서는 됐죠. detected의 형광펜 체크해 놓으시고 당연히 과거 분사입니다. 맞죠? 세정아? 세정아 다음 해석해보자. Ancient Greek. 고대 그리스. 아니 그럼 조사 좀 풀어주라. 다시. 고대 그리스. 자, 잠깐만. 네가 조사를 거기에 가봐봐.
대장 네 어떻게 하냐면 고대 그리스 이카로 내가 안 들려 알겠지 끝에를 죽이지 마라 네 버릇이거든 약간 끝에 말을 자꾸 죽여 다시 고대 그리스는 처음에 자 come upon 돼 있는데 떠올리다 입니다 생각하는 거죠 다시 해볼까 고대 그리스는 처음에 떠올렸다 생각을 그렇지 아톰이 뭔데? 어? 아까 몰리큐 기억나나? 몇천 분자였지 맞지? 아톰은 뭐냐면 원자야 원자의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말이죠 유경 이어서 해보자 냄새는 굽는 것이 자 당연히 냄새가 주어져 체크하세요 굽는 것에 빵을 맞지? suggested 이게 동사죠 맞죠? 계속 해보자 제안했다 그들에게 작은 자 particle 하면은 근데 쌤이 미안 나도 과학적인 지식이 미천해서 이게 미립자인지 그러니까 작은 분자를 말하는데 이 particle이 과학적인 분자를 또 말하는 건 아니야 근데 쉽게 말해서 입자 알겠어? 작은 입자예요 이 작은 입자들이 빵의 맞지? exist 뭐 하고 있다는 것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시력을 넘어서 이 말이잖아 vision 자 시력을 넘어서는 무슨 말일까 적어 넣으세요 후각으로 느껴질 수 있게 이 말이죠 눈으로는 보인다 안 보인다 유경아? 안 보이고 말이지 후각으로만 느껴질 수 있게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이 원자의 개념을 떠올리게 된 이유가 보이진 않는데 냄새는 나 안 나? 나잖아 뭐겠어? 엄청 작은 입자가 있다는 거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Cycle of weather 서연이 해보자 순환은 주어져 체크하세요 날씨의 Reinforce가 동사인데 강화하다 라는 뜻입니다 강화하다 라는 뜻이에요 강화합니다 다시 순화는 날씨의 강화합니다 이 생각을 돼있죠 맞죠? 질문 유경아 이 생각이 뭔데? 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분자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입자라고 할게 알겠지? 뭔가 입자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가 존재한다는 것 적으세요 전부 다 This idea에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This idea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서연이, 고! 넘치는 거. 넘쳐 흐르는 거를 말합니다. 넘쳐 흐르는 것은 물의 땅에. 계속. Gradually, 점점. 계속 하세요. 사라졌다 그리고 떨어졌다 later 나중에 적으세요 나중에 네 해석 안 맞잖아 그럼 적어야지 왜 안 적고 있노 다시 처음부터 해석해봐요 처음부터 해석해봐요 puddle of water 아까 뭐라고 했나 버드 봐 안 적으니까 이래 되는 거야 기억 못하잖아 맞지? 흘러 넘치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나 안 했나 했잖아 세정 해석해봐라 넘쳐 흐르는 것은 알겠지? 주어잖아 넘쳐 흐르는 것은
오케이. Dries, disappear, fall. 이거 전부 다 동사입니다. 맞죠? 그리고 거기에 전부 다 뭐가 붙었다? S가 붙었다. 맞지? 왜냐면 주어가 3인칭 단수이니까. 맞지? 윤경아, 다음 문장 해보자. They, they. 그들. 자, 그들이 누군데 일단? 그거 고대학자들. 고대학자들입니다. 적어 넣으세요. 고대학자들은 reason, 이거 동사입니다. 추론하답니다. 알겠죠?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걸 reason이라고 해요. 알겠지? 서연아 뭐라고? 그럼 적어요 빨리. 그들은 추론했대. 계속해보자 유경아. 거기에 must be 반드시 입자가 있을 것이라. 반드시 입자가 있을 것이라고. Of water, 물의. that부터 가로칩시다. 앞에 꾸며주는 거겠죠. 당연히 앞에 water이 아니라 particles of water이겠죠. 맞죠? 물의 입자들이 뭐냐면 계속해봐요. 돌아가는 수증기로.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기화하는 거죠. 기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기체가 되는 것이죠. 맞죠? 그리고 계속 form. form. 자, 동사잖아 지금. 다시 처음부터 하세요. They reason. 그들은 추론했다. 그렇지. 거기에 반드시 입자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지. 물에 돌아가는 증기로. 형성하는 구름으로. 형성하는 구름을. 그리고 떨어지는 지구로. 자, 나 봐봐.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거니? 적어 놓으세요. Cycle of weather 아니야. 어제 The cycle of weather 아닌가? 맞나 아닌가? 한글로 생각해 보면 물이 뭐가 되고 기체가 되고, 맞지? 그 기체가 뭐가 되고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되어서 뭐가 내리고 다시 물이 내리는 거지. 맞나 아닌가? 지금 이게 순환 뺑뺑이 돌아 안 돌아? 돌고 있다는 거지, 맞지? 근데 이게 입자가 없으면 가능하겠냐 이 말이야. 뭔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입자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 아니냐는 거지, 맞지? So that 계속 유경아. 그래서 자, so that 너무. 자, so that은 적어 놓으세요. 뒤에 주어 동사가 항상 나오고요. 해석은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라고 한다 했죠. 뭐가 뭐 하기 때문에 뒤에 물이 is conserved 해서 conserve는 뜻이 뭐냐면 보존하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그러면 so that부터 유경화 해보자. 물이 보존되기 때문에. 보존되기 때문에 even though는 비록 누가 뭐뭐 할지라도 라고 해석하죠. 맞죠? 서연아 해석 한번 해볼까 그러면? 처음부터 They reasoned부터. 끝에 흐리지 마세요. 추론했다. 그것에 될 것이 되어야 한다. 아까 있을 것이라고 했잖아. 다시. 있어야 한다. 있어야, 아니 끝에 흐리지 마세요. 있어야 한다. 계속. 입자가 물을 바뀌는 수증기로 형성하는 구름을 그리고 떨어지는 지구로. 물이 보존되기 때문에 비록 작은 입자가 너무 비록 작은 입자가 너무
작을지라도 맞지? 보기에는 그러니까 보인다 안 보인다 유경아? 안 보인답니다. 적어 넣으세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안 보입니다. 맞죠? 그럴지라도 물이 보존된다라는 것은 땡땡에서 적어 넣읍시다. 자, 여러분들 여기 문과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세정아, 이거는 우리 좀 알잖아. 맞지? 무슨 말인지. 지금 여기서 물이 보존된다는 게 세정아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물이 보존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유경아, 뭔 소리인지 모르겠나? 그래요. 그렇지. 다시 말하면, 다시 내가 적어주는 대로 그대로 적어놔. 알겠지? 꼭 물이 보존된다는 것은 여기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준호야, 물의 작은 입자는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기 때문에, 맞지? 물의 작은 입자는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기 때문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물은 순환하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의 작은 입자는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기 때문에 물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순환한다는 거죠. 맞죠? 물이 기체가 되고 기체가 구름이 되고 구름이 다시 물이 되고. 이해가 나요, 이거? 서연아, 이해갑니까? 그래서 나의 스페인 요리 중에 하나인데 파에야는 주어죠. 어디에서? 스페인에서. Have inspired, 동사네요. 영감을 불러일으켰다 나에게. 4,000 years too late, 4,000년 후에 말이지. To take, 뭐 하도록 가지도록. The credit, 믿음을. 원자 항문에 말이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빠에야가 뭐냐면 빵이야, 빵. 얘들아 알겠지? 아까 내가 빵 굽다가 뭐 느꼈는데 냄새 났지, 맞지? 빵 냄새 적어 넣으세요. 빵 냄새 덕분에 분자 또는 원자, 분자와 원자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거죠. 다시, 빵 냄새 덕분에 분자와 원자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거. 가 마지막 문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유경아, 이걸 이해가나? 서연아, 이해가나? 세정아, 이해가나? 준호도? 세정아, 이 글에서 가장 핵심적인 소재 하나만 얘기해봐라. 뭘까? 가장 핵심적인 소재 또는 단어 하나만 얘기해봐. 어? 아, 미안, 잘 못 들었어. 뭐라고? 맞아요. 분자죠. 또는 분자, particle, atom. 맞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입자가 가장 중요한 핵심 소재입니다. 알겠니? 핵심 키워드 정리할게요. 핵심 키워드 중에 첫 번째는 particle 또는 atom과 같은 입자입니다. 입자.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exist입니다. exist 또는 뭐 detected도 있었죠? 맞죠? 자, 이걸로 주제 적어보세요. 한글로 밑에다 주제 적어보세요. 한글로 주제 적어보세요.
방금 내가 짚어준 핵심 키워드를 좀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꼭 그 단어를 넣으라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거 주제는 진짜 간단한데 정말 쉬워. 자, 유경아 뭐라고 했노? 불러봐라. 아 진짜 간단해 이거. 그냥 뭔데? 보이지 않는 원자나 입자가 보이지 않는 원자나 입자가 후각을 통해 감지되어서 후각을 통해 감지되어서 우리 학자들이 혼자 아 잠깐만 잠깐만 니 그냥 이 글 다 적는 거잖아 그러면 세정아 니 뭐라고 했어? 분자 원자는 분자 원자는 존재하고 감지된다 존재하고 감지된다 서연아 너 뭐라고 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가 존재한다 준호는 뭐라고 했어? 입자 원자는 어, 그럼 셋 다 똑같네 맞지?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됩니다. 이거는 핵심은 뭐냐면 그냥 원자의 개념이에요. 알겠죠? 이 글의 주제는 그냥 원자의 개념 끝. 원자란 뭘까? 원자는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아, 이거를 주제입니다. 별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형광펜 아까 다른 거 하나 꺼내라고 했는데 꺼내보세요. 이걸 왜 내가 꺼내라고 하냐면 뭐 때문에? 좀 윤제 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있죠. 아까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끝에 두 개 Ancient Greek 보입니까? Ancient Greek first came upon the idea of atoms this way. 이 부분 밑줄 쳐놓고 요거 흐름 삽입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흐름 삽입 형 문장 넣으라는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정리해 놓으세요. 알겠죠?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그 바로 위에 있어요. But detected by my nose 있죠? 맞죠? 여기 detected에 체크해 놓고 빈칸 유의하세요. 빈칸 문제로 detected 자리에 채우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체크해 놓으세요. 알겠죠? 체크해 놓으시고 그거 말고 그 문제 안에서는 저기 밑에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끝에 The water is conserved 에서 The water is conserved 밑줄 쳐놓으세요. 요것도 빈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빈칸 유의해 놓으세요. 내용을,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 단어를 채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렵게 빈칸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경, 이해했나? 정리해놨나? 응. 서연, 정리해놨나? 세정, 이도, 준호도? 오케이, 그러면은 30번은 여기까지 할게요.